안녕하세요. 베리베리팜 라리입니다. 이맘때면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서서히 꽃눈이 맺히는 시기인데 올해는 무척 다른 것 같아요. 기온이 35도를 육박하고 비는 마치 장마처럼 내리고 있으니 말이죠. 작년에도 9월 20일경에 가을 장마가 증하게 내려 걱정이 많았었고요. 가을 장마가 끝난 후에 인산 비료 시비를 권해드렸는데요. 작년에는 9월 20일경 작지만 꽃눈이 형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9월 20일경까지 낮 기온이 35도를 육박하고 비까지 많이 내려서 그런지 대부분 품종에서 꽃눈이 관찰되지 않네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고수분들은 질소분 과다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질소질을 요구량의 반만 주고 웃자람은 전혀 없습니다. 고온과 비, 이두 가지 컨비네이션이 가을 꽃눈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해 보면 비가 자주 오면 햇볕이 부족,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여 꽃눈 형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데다가 고온까지 더해지면 꽃눈보다는 블루베리 나무의 영양 생장을 촉진시켜 잎과 줄기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니 당연히 꽃눈 형성이 지연되거나 불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블루베리의 꽃눈 형성은 블루베리 수확이 끝나고 2차 성장이 이루어지는 8월부터 바로 시작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보통 육안으로 통통해지는 것이 확인되는 시기는 9월부터 10월이에요. 꽃눈 형성기의 필수 조건을 나열해 보면 꽃눈 형성기인 가을의 적절한 온도는 15도에서 25도 범위 내의 기온이 이상적입니다. 낮 기온이 너무 높으면 꽃눈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특히 고온은 꽃눈 분화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는데요. 고온이 식물이 에너지를 꽃눈 형성보다는 생존과 기온 적응에 더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년에도 9월 말까지 낮 기온이 35도를 육박하는 가을 날씨를 예상한다면 사각막이 노지 재배의 필수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수분 조건. 꽃눈 형성기에는 수분을 적게 주면 블루베리 나무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꽃눈 형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더 많이 축적하려고 해요. 즉, 에너지를 잎과 줄기 생장에 소비하는 대신 꽃눈을 형성하여 생식 생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꽃눈 형성이 더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므로 지금 내리는 가을 장마는 생장 과정이 늘어져서 꽃눈 형성이 지연되거나 불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3. 영양 조건. 비로 인해 질소질이 과다하게 공급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 인산과 칼륨 비료를 추가로 공급해야 할것 같습니다. 인산은 꽃눈 형성을 돕고 칼륨은 뿌리와 줄기의 건강을 유지하여 과다한 질소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칼륨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작물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병해충 관리.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습도가 높아진 날씨가 지속되니 곰팡이 같은 병이 쉽게 번질 수 있어. 특히 잿빛 곰팡이병이 발생했던 포장은 비 그치고 나서 살균제 처리를 꼭 해주셔야 내년 봄에 안전합니다. 저는 유황 함유 살균제 처리를 2회 정도 하고 올 가을 방제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날씨 상황상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두번 정도 더 해주려고 합니다. 5. 일사량 관리. 충분한 햇볕이 꽃눈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는 일조량이 부족하면 꽃눈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적어도 하루 6시간 이상의 직사 광선을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학예 전정의 목표 중 가지, 속속까지 햇볕과 바람이 잘 들어가서 꽃눈 형성을 튼실하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우거진 나무는 비가 그치면 가지 속속까지 햇볕과 바람이 잘 들어가도록 살짝 정리해 주세요. 블루베리의 건강한 꽃눈 형성을 위한 온도 조건, 수분 조건, 영양, 충분한 일조량, 그리고 병해충 방제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기상청의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면 2022년 9월 평균 기온이 21.8도에서 2024년 26.9도로 점점 높아지고 있고, 2022년 9월 평균 강수량보다
2024년 평균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9월은 시원한 가을이 왔다 보다는 아직은 여름이다 라고 정리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행동 강령의 첫 번째 단추일 듯 합니다. 즉, 꽃눈이 발생하는 시점 역시 예전보다 점점 늦어지는 것이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편집하는 날은 9월 22일, 비가 그치고 기온까지 뚝 떨어져서 시원한 가을 느낌이 드는 아침이었는데요. 올해는 울 블루베리들에게 차각막 설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힘든 와중에 열심히 꽃눈 만드시라고 병해충 관리와 그리고 비료 관리, 햇볕과 통풍을 위한 가지 정리 정도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